오늘은 힌두교에서 그 힌두교의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힌두교에 대한 마지막 강의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네티네티라고 하는 말로서 요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은 무한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신을 파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신은 인간의 이성으로서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비스러운 인간의식의 심연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어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네티네티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티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부정을 말하는 것인데 네티하면 아니다. 네티 아니다. 그러니까 네티네티하면은 아니다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에 대해서 신이 어떤 것인가고 할 것 같으면은 사람은 도저히 인간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인가 하면은 아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것인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하여튼 신에 대해서 인간은 모든 표현을 다 부정합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니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이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힌두교에서는 결국 요가의 수련의 결과로서 내 자신이 아트만이고 우주 삼라만상의 본체가 브라민 아트만이고 그리고 이 아트만과 브라민 아트만은 동일체이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것인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도 힌두교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카르마라고 하는 개념인데 카르마는 업의 행동인데 이것은 세계의 원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세계의 결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에서는 그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하는데 어떠한 원인이 있으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도 파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원칙은 아무도 파괴할 수 없는 영구불변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무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것도 없고 횡재라는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힌두교 교인들의 아주 그 기독교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은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 힌두교에서 생각할 때에는 그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대단히 망측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은 자기가 벌을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벌을 받고
내가 아무 공로도 없이 구원을 받느냐? 그러한 일은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힌두교에서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윤회 전생을 믿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났다가 죽으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났다가 죽으면은 그 다음 세상에는 또 다른 형태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는 사람은 다음 세상에서 귀족으로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나쁜 일을 많이 했는 사람은 다음 세상에서 노예로 태어나고 더 나쁜 일을 했는 사람은 짐승으로 태어나고 이와 같이 사람은 윤회전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업에 따라서 사람이 했는 업에 따라서 그 결과로서 다음 세상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러한 인과관계의 쇠사슬에서 묶여서 꼼짝달싹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적선을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누가 뭐를 하면은 그래 그거 참 잘했다 그것도 적선이다. 이거는 이제 불교에 대해 불교적인 말이지만은 이것이 힌두교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개신교에서 하는 것이 로마 천주교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불교에서 하는 것도 이 힌두교에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적선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상에서 좋은 사람으로 좋은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야, M-A-Y-A. 이 마야라는 말은 영어의 매직이라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생기는 말인데 이 매직은 마술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야라는 거 하는 것은 매직처럼 마술처럼 우리 눈에 어른거리는 환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각에 들어오는 것은 우주의 본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눈을 떠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저기에 의자가 있고 책상이 있고 시계가 있고 벽이 있고 문이 있고 또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야는 힌두교인들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완전한 환상은 아니고 실체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여기에 있는 저 문은 그것이 완전한 환상이 아니고 그것이 그런 것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것이 실체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는 수없이 많은 은하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각의 은하계에는 지구와 같은 중심체가 또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것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이러한 것을 하나의 예로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히말라야 산맥은 단단한 암석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년에 한 번씩 새가 날라옵니다. 새가 부리에다 비단 수건을 물고 와서 히말라야
봉우리를 서치고 갑니다. 천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그 비단을 가지고 히말라야 산맥 그 꼭대기를 설치고 가는데, 이렇게 해서 이 히말라야 산이 다 없어질 때까지 세계는 계속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의 윤리적인 면을 보면 사람은 각자의 미래를 창조하며 인과응보의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또 이 세계는 중간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선과 악, 기쁨과 고통, 지식과 무지의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세계는 인간의 훈련 장소인 것입니다. 세계를 낙원으로 만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힌두교에서는 이러한 말이 반대가 된 것입니다. 이 세계에 하나님의 왕국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한 것 뿐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트만이고 이 우주가 불안한 아트만이고 그것이 일체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그것이 이제 해탈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마디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왕국인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는 그런 것입니다. 힌두교에서는 이것이 그 인도적인 사고방식인데,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성인들이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말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올라갔든지 결국은 다 정상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를 믿든지 결국은 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느 요가를 통해서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요가를 통해서든지 다 해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힌두교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상호 우호적이고 모든 것은 어떠한 것을 통해서든지 다 꼭 같은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냐? 그러면 힌두교 교인들은 다 평화롭게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는 것입니다. 인간 세계에는 인간의 시기심, 욕심, 그러한 인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힌두교의 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인간 세계에서는 힌두교의 원리에 반대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그것과 반대되는 결과도 많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힌두교의 원리는 원리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힌두교에 대해서 여러 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오늘로서 힌두교에 대한 강의는 끝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